주목할 만한 선수. 아직 완전한 최종 명단은 아니지만. 글쎄요,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. 올 시즌에 최근 6개월, 1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손흥민 선수는 단연 주목받을 선수고,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져게 할 만한 능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. 또 그런 만큼 손흥민 선수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그런 부분이 4년 전과 또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박재성 위원이 생각하시기에 선수 시절에 거의 같은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분 다 활약을 했는데, 손흥민 선수와 박재성 해설의 선수 시절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? 뭐 일단 기록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, 저랑. 뭐 일단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가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,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또 유럽을 상대로 또 최고의 무대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를 한국 선수들이 갖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, 이번 대표팀에서 그런 선수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한국팀에는 큰 무기이자 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